아니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이야기할 때는 지금 진짜 정도입니다. 저희 우리도 뭐 지지자지만 꼬이끌어가지고 사기 위해서 찾고 있잖아요. 그냥 한번 갔다 왔어요. 아 그랬어요? 아, 여기 같이 내려오나? 고매님 화이팅! 네 안녕하세요. 네. 그 무슨 가방인 것 같다.
3월에서 오셨네. 아, 뭐 우리 이웃이지 뭐 고양시나 강화나 뭐. 저기는 우리 강원 경찰. 돌아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냐고. 아이 감사합니다. 아무도 알잖아요. 또 해면 돼. 두 시간 걸린대는데 어떤 대로 당선이야? 아시죠? 기억이 돼서. 여기 김천시는 좋네요. 이렇게 뜻에 만들어서 공기가 좋아요. 뭐 잘 있습니다. 자, 좀 이따 오세요. 예. 네. 회원님 한 잔만 갖고 가세요. 올라가. 아유, 너무 기지가 한 잔. 왜? 아, 예전에 마시고. 우리 딱 우리 또 막내. 나 빨리 갑니다. 감사는 일단 이렇게 내려와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. 내려와서 받을게요. 여기 다 걸어갈 건데.
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? 깃발이에요. 한참 한참 너무 더 블랙 하려면은 한눈만 따라가지고 저수 지대로 내려와야 되거든요. 그러면 저 마을 길을 내려와야 돼요. 마을 너무 멀죠? 이렇게 높은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서 가면 기가 막혀서 높은 데가 친구를 가면 우리는 한쪽으로 더 가야 된다니까. 이거 조금만 더 갔다.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는데 내려가시죠. 아침에 다리가 아침에 악다리가 하는 지금 있으면 골 잡아요. 일로 내려온대요. 의원님 행차시다. 네. 와우. 그러면 아이고, 앞서 참. 엄청 빨리 하던 분들 바쁘게 되네. 아, 왜 이렇게 느낌 옛날에 대감리 행차했는데 물 아까라. 어, 형님. 우리가 또 정상 갔다 왔지. 아, 그러실까요? 아, 여기 오셨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옆에 있다고 차에 이제 다른 분들 봐야 돼.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과하게 만들려고 그런 질문권이었습니다. 여론을 살펴보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요 며칠간 이렇게 문자 받으셨을 텐데 상황이 되게 있었고 국민 문자 보고 나 추천 대표 전향식 여기는 전향하셨네. 이렇게 하는 거 저도 한